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검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또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꼼수 쓰지 마라. 지금 그 민주당이 말하는 그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는 급일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7명 중에서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거든요. 네. 가령 도둑이 특별검사를 지명하겠다. 그 수사관을 지명했다. 그러면 사건 은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 폭삭망할 겁니다. 특검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에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인식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분 독대입니다.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